안녕하세요 여러분, 잼툴의 최 실장입니다. 오늘은 정말 최고급 초고가 수공구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, 웬만한 전동공구보다 훨씬 비싼 녀석이기도 하고요, 최고의 전문가만 사용한다는 그런 녀석입니다. 바로 이 녀석인데요, 라쳇 케이블 커터, 대용량 케이블을 커팅하는 전문 커터입니다. 엄청나게 비싼 녀석인데도 이걸 한번 써보신 분들은 꼭 이 녀석만 사용하신다고 하는데요,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. 외형부터 살펴보자면, 와, 그냥 딱 봐도 나 엄청 비싸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죠? 만듦새에 분더더기가 전혀 없고요, 날과 손잡이 곳곳에 메이드 인 저머니, 나는 독일제 크니펙스다 라고 존재감을 묵직하게 드러내고 있네요. 그립감은, 아, 역시 말해 뭐 하겠습니까. 크니펙스에서 특히 이 이중 안락 손잡이를 사용한 녀석들은 딱 잡아봤을 때 그립감은 기본이지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, 이 녀석도 역시 손에 착하고 감기는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이제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, 스펙이 전세계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최대 직경 60mm까지의 전선을 이 작은 녀석이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, 60mm까지 커팅이 되는 케이블 커터는 이 녀석이 세계 최초이면서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흔히들 가따라고 불리는 이 지렛대형 케이블 커터는 직경 50mm까지만 자를 수 있는 녀석만 봐도 이렇게 크기가 굉장히 크죠. 많이 무겁기도 해서 천정이나 벽면에 배치된 전선은 작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요, 작업에 필요한 공간도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. 이 녀석은 가방에도 쏙 들어갈 정도의 컴팩트한 디자인에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. 1kg에 훨씬 못 미치는 825g, 그리고 작업에 필요한 공간도 이 녀석보다 훨씬 작게 필요하겠죠. 자, 그럼 오늘 테스트해 볼 전선들을 보여드릴 건데요, 붉은 전선 구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. 우선 이 녀석부터, CV 전선 25스퀘어 4C짜리입니다 두께가 좀 느껴지시죠? 이 녀석은 50스퀘어 4C짜리 CV 전선입니다. 자, 이 녀석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? 고압선 CNCV 전선입니다. 용량은 22.9kV 짜리네요. 와, 이 녀석도 엄청나죠? 통전선입니다. 325스퀘어 짜리 CV 전선이고요. 더 엄청난 녀석이 있습니다. 와, 여러분 보이시나요? 이 녀석 120스퀘어에 4C짜리입니다. 팔뚝만 한데요. 아, 과연 이것까지도 잘 잘라낼 수 있을지 사용법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작업은 한 손으로도 가능하고요, 두 손으로도 가능합니다. 이렇게 받침대가 있어서 바닥에 받쳐놓고 사용하는 것도 매우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. 25스퀘어 4C 전선부터 잘라보겠습니다. 이 녀석부터는 일반 가위나 케이블 가위로는 절대 안 잘리죠. 와, 이렇게 보시면 물리지도 않습니다. 수월하게 잘 잘라내는 걸 보셨고요, 절단면도 굉장히 매끈합니다. 자, 이번에는 50스퀘어 4C짜리입니다. 와, 여기서부터는 한 손으로 안 되네요. 자, 이렇게 50스퀘어 4C짜리 전선도 잘 잘라내는 모습을 보셨는데요, 절단면 역시 매우 깔끔하죠. 자, 이번엔 CNCV 고압선입니다. 와, 이 녀석도 거의 팔뚝만 하죠? 자, 커팅해 보겠습니다. CNCV 고압선도 매끈하게 잘 커팅된 걸 보셨고요, 정말 잘 잘리죠? 여기서 제가 깜짝 초고가 수공구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는데요, 바로 이 녀석입니다.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달팽이를 갖다 놨나 싶을 수 있는데요, 대용량 전선 전용 직경 25mm 이상의 전선부터 사용할 수 있는 스트리퍼입니다. 이렇게 대용량 전선의 굵은 피복을 한 번에 너무나도 손쉽게 벗겨낼 수 있는 스트리퍼입니다.
전선에 바로 파고들어서 가운데 부분도 매우 손쉽게 커팅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죠. 자, 이번엔 325스퀘어 통전선입니다. 이 구리로만 가득 찬 두꺼운 전선도 잘라낼 수 있을지 바로 잘라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325스퀘어짜리 통전선도 원활하게 잘 잘라내는 걸 보셨고요. 절단면 역시 매우 깔끔하게 잘렸습니다. 이번에는 드디어 120스퀘어 40, 총 480스퀘어짜리 전선을 잘라보도록 할 건데요. 이 팔뚝만한 전선까지도 잘 잘라낼 수 있을지 커팅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금 3분의 1쯤 자른 것 같은데요.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잘 잘리고 있고요. 마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3분의 2 정도 자른 것 같은데요. 3분의 1 지점에서 3분의 2 지점까지는 부하가 확실히 많이 걸립니다. 그치만 기계에 무리가 간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고요. 자르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은 그대로 확보해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저 잘라보겠습니다. 와. 진짜로 120스퀘어 40짜리 총 480스퀘어 용량의 전선까지도 잘라내는 걸 보셨는데요. 물론 부하가 많이 걸리긴 했지만 기계에 큰 무리 없이 잘 잘라내는 모습을 보셨고요. 절단면 네,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잘 잘렸죠. 그리고 날 상태를 보시면요, 부하가 정말 많이 걸렸음에도 무뎌진 곳 없이 날카로움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엔 비슷한 사이즈, 비슷한 스펙의 대만째 제품으로도 잘라볼 건데요.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지 바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네, 일단 대만째 제품은 이렇게 만지는 순간 그립감에서 차이는 확실히 느껴집니다. 크니펙스가 훨씬 착 감긴다는 느낌은 받고 있고요. 절삭력은 어떨지 바로 잘라보겠습니다. 네, 지금 3분의 1 정도 커팅이 된 것 같은데요. 크니펙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뻑뻑하다는 느낌은 제가 확실히 받고 있습니다. 계속 커팅해 보겠습니다. 아, 안 될 것 같은데? 네, 이렇게 반 정도 커팅을 해봤는데요. 이 대만째 제품으로는 더 이상 커팅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. 제가 아무리 힘을 줘도 더 이상 날이 잘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 와서 이쯤에서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. 와, 이제는 정말 안 잘립니다. 자, 이렇게 480스퀘어까지 잘라봤고요. 대만째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그립감부터 성능까지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이 스트리퍼와 함께 작업한다면 이 녀석 최고의 작업 효율을 낼 수 있겠죠. 내구성은요, 사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옮기자면 대만째보다 날 내구성이 2배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열처리가 크니펙스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는데, 와, 정말 어떻게 열처리를 했길래 그 성능이 나오는지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라쳇 케이블 커터의 가장 중요한 기어박스, 이 부분의 내구성도 검증이 되었는데요. 이 라쳇 기어박스 부분의 고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에 출시된 이후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교체용 날도 윗부분, 아랫부분 따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서 이 녀석도 대물림할 수 있는 공구라고 생각됩니다. 사용하실 때 꼭 아셔야 할 주의점이 있는데요. 철제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전선은 절대 자르시면 안 됩니다. 이
녀석은 알루미늄과 구리의 복합선까지만 허용되는 커터이고요. 펄 와이어가 삽입된 전선까지 커팅할 수 있는 녀석은 또 따로 있으니까 그 제품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모델명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. 단점이 있다면 역시 다들 잘 아시죠? 고가 브랜드 크니펙스 중에서도 최고가 제품인 만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겠죠. 아, 이 녀석 하나에 40만원 정도 하는데요. 나는 가격 상관없다. 그냥 최고의 장비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이라 구매하기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가격,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조금 작은 사이즈는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있습니다. 250mm 사이즈 제품인데요. 최대 직경 32mm 이하의 전선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사이즈 제품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가격은 20만원 후반 정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빨강과 노랑이 섞인 손잡이를 사용하는 이 녀석들은 같은 스펙에 1000V 절연이 되는 절연 타입입니다. 야, 여기 이렇게 깔린 녀석들 5개만 해도 소비자가 기준으로 200만원 정도 하는데요. 수공구 5개에 200만원. 사실 이렇게 비싼 녀석들 리뷰하는 게 저한테도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작업 효율과 내구성만큼은 지구상 최강이라고 볼 수 있는 제품이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봤고요. 이 녀석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셨길 바라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 네,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나누 이벤트 준비되어 있는데요. 오늘은 크니펙스 한정판 홀딩자 두 분께 나누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누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 끝 자막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잼툴의 최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